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뉴엑스 MG101 네, 기타 멀티 이펙터인데요. 얘는 되게 저렴하게 나오는 가성비로 승부하는 그런 멀티 이펙터입니다. 우선 네, 우선 무게감도 되게 가볍고 라이트하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좀 예쁘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네요. 스위치도 있고 약간 그 뭐 철제 아이언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강화 플라스틱 그런 느낌으로 외관이 다 뒤덮여 있어요. 네. 이제 여기 건전지 배터리 6개 들어가네요. AA 6개. 이게 네 이쪽에도 스프링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스프링이 막 받쳐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클릭 되어 있는 그런 스프링 느낌. 네. 그리고 잼탭, 네, 익스프레션 모드 글로벌 2.4인치 LCD이고요. 튜너 이거 사운드 되게 뭐 IR도 되고 여기에 이제 핸드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도 될 수 있게끔 연결하는 폰 스트리밍 네, 이 단자가 있다고 하는데 인풋 아웃풋 있고 역스 있고요. 네, UI 되게 IO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에 무게는 진짜 가벼워요. 710g. 네. 가볍게 나와 있는 멀티 이펙터입니다. 맥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썬데이 템은 송재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엑스에서 나온 MG101. 와, 100일. 네. 이게 101. 나야나. 예, 예, 나야나. 101. 내가 가성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겠어. 네. 내가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되게 잘 나온 친구고요. 네. 사운드는 우선은 이미 저희가 귀로 들어서는 이제는 잘 모르겠는. 네, 이제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어느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얼마나 잘 조합해서 넣어놨냐. 네, 그거가 싸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우선은 지금 얘가 기분 좋은 가격 13만 원에 나와있기 때문에 깡패다 깡패. 그냥 이거는 뭐 깡패요? 네 맞습니다. 깡패 후드로 펴려고 나왔죠. 자 얘는요 우선은 직관적인 UI를 탑재를 했고요. 지금 2.4인치 LCD 모델 컬러 이거에 화면이에요. 비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해서 시인성 되게 좋죠. 그리고 10개 독립된 시그널 체인이 여기 밑으로 아, 여기 10개가 이게 지금 이펙터 체인이죠? 예, 여기가. 맞습니다. 와. 그리고 화이트박스 앰프 모델링 및 그리고 프리 이펙트 알고리즘, FX 알고리즘은 좀 아날로그 좀 카오스 응답을 좀 제공해서 약간 디지털보다는 좀 아날로그스러운 좀 사실적인 연주 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둔 사운드를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5가지 클래식 앰프 모델 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USB 레코드 인터페이스 당연히 있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되고요. 편집 소프트웨어 뭐 다 되겠죠. 네. 그 드럼 머신 자동 템포 감지 기능 드럼 머신 탑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TRRS 헤드폰 출력이 돼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헤드셋 마이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모바일 OTG가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멀티의 그냥 기본적인 게 기본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예, 예. 네,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엑시트가 있고요. 네. 에디트, 엑시트 같이 있어서 네. 에디트하면요. 이 안에 있는 이 슬롯에 다 나오네요. 네.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옮겨서 오. 좌우로 옮겨서 다 알아볼 수 있대요. 네, 파라미터 값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 클릭해서 뭐 온오프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얘를 돌려주면요. 셀렉트 값을 돌려주면 예. 이 FX 만약에 여기 앰프 모델이다 네. 그럼 앰프에 여러 가지 모델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바꿔서 사용은 바로 가능해요. 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우와. 그리고 여기 보면 세이브 버튼 있으니까 세이브 버튼 오이씨 오야 문자까지 이거는, 이건 싫다. 네 이렇게 오. 그래서 바로 세이브 누르면 네, 네 세이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엑시트 하면 바로 또 빠져나올 수 있고요. 오 와우. 와우. 다른 데로 갑시다. 네. 네. 와.
도저 오브 퍼펫인가 보다. 그렇죠. 예, 모드로 들어가면요. 오, 기타까지 나와 있어요. 예, 아우프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다이렉트죠? 네, 그 다이렉트로 좀 연결을 해놨고요. 이게 이제 앰프로 또 바꿀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와. 네. 그리고 잼을 키면요. 예. 이제 루프랑 예. 드럼 머신을 여기에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예, 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초록불 이렇게 들어와요. 어. 네. 네, 그리고 여기 탭하고 익스프레션 페달은요. 네. 탭은 그냥 바로 눌러주면요. 네. 여기에 밑에 BPM 값이 활성화가 되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오. 그래서 바로 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오. 좋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은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익스프레션 네. 페달에 네. 어떤 거를 위치하게 할 거냐. 아하. 모듈레이션, 네, 딜레이, 리버브. 아무것도 없고 예. 와우, 와우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볼륨 페달이고 네 포스트 그냥 예. 볼륨 페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와우를 활성화 시키면 됐다. 네. 지금 와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익스프레션 페달을 오. 누르면 바뀌어요. 네. 그냥 바로 네 앰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앰프 사운드의 볼륨을 게인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모듈레이션이고 이제 딜레이 값 여기는 리버브. 야 이거 이거 큰 거보다 더 편해. 그렇죠. 이게 왜냐면 바로 얘가 뭐 네. 어디 들어가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맞아요. 큰 거보다 네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생각 잘했는데. 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매뉴얼인데 예. 이 상태에서 앞에 예. 이 숫자 있잖아요. 예. 얘가 1, 1A부터 1D까지 있어요. 어. 그러니까 9, 아, 1A부터 1D까지 예. 그리고 9A부터 9D까지. 9D까지. 그러니까 한 36개 정도의 프리셋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36. 야. 네. 우선 기본적인 뭐 사용 방법이에요.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는 좀 프리셋 사운드를 조금 들어볼게요. 네. 좋다 이거. 아유 안 좋은데. 뉴엑스가 원래 딜레이가 조금 되게 잘못게 나와 있는 것 빠지는 공간계들이 다 아름다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네. 그래서 그리고 얘를 지금 셀렉트를 돌리면요. 아 그렇게 돌아가는. 바로 이 이름. 네. 프리셋 이름하고 이제 이쪽으로 스스로 안 움직이고 셀렉트 값으로 바로. 스테어웨이 솔로래요.
하시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보크 샘플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노이즈 게이트 있죠. 이거 이 값으로 조절하시면. 오우 진짜. 아이알로 들어가면요. 오, 아이알이 있네요. 되게 상당히 굉장히 많은 아이알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리면요. 오. 네. 변하고. 그, 네, 캐비넷의 종류. 변하고. 네, 이런 것들. 공간감이 있어가지고 IR 안에 그 항상 IR 딱 들어보면은 캐빈의 심이라고 좀 다른 게 약간의 그 공간감에 네, 리버브가 이게, 묻어 있어요. 있잖아요. 살짝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잘 표현해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이거보다도 이게 너무 이쁘게 잘 그렸다. 이거 그러니까요. 볼만합니다. 딱 볼 수 있게끔 봤을 때 기분 좋게. 기분 좋겠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 여기 전체적으로 버튼하고 노브랑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프리셋 사운드 살짝 들어봤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요 프리셋 사운드 에서 저희가 변환해서 저희만의 사운드 만든 다음에 드럼 머신 또 높다 돌려보고 그쵸? 네. 저희 리듬으로 따라오는 드럼은 또 어떻게 얼마까지 따라올지 잘 따라오나 맞아요. 네, 이런 거 확인하면서 네. 2부에서 또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2부에서 봐요.